있었다고. 네. 전설로 고전지만 부산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곳에 가시면 프라이가 얹어진 이 짜장면을 먹을 수 있습니다. 프라이를 이제 겉에는 바삭바삭하게 원래는 기름이 살짝 들어간 곳에 높은 온도로 계란 프라이를 하기 때문에 지금 속은 또 이제 촉촉해요. 반숙해요. 그래서 먼저 짜장면 비비기 전에 한번 숟가락으로 탁 터트려 줍니다. 그러면 노란 이제 노른자가 이제 짜장품을 타고 마치 그 하와이의 그 화산이 분화하듯이 짜장의 산을 타고 이렇게 노란 물결이 내려옵니다. 그거를 이렇게 여덟 글자로 비벼주시면 좀더그 느끼함을 걷어내주면서 고소한 맛을 한방 마지막으로 때려주는 그런 장면을 맛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부산입니다. 7136님, 와, 표현력이 일타 강사급이네요. 듣기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요, 침은 막 죽겠어요 지금. 식사하셨죠? 근데 이 열속도는 차를 타고 들어가나요? 배를 타고 들어가나요? 아니, 차를 타고 들어가는데요. 그 주차를 하시면 그 안에서는 친환경 전기차로 이제 생태 체험과 탐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원래 겨울에는 수많은 이제 오리떼들이 물론 철새들이 많이 오는 그런 탐조할 수 있는 여행지로 각광받고 있고요. 가을에는 갈대, 여름에는 그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강바람이 불어오는 곳에서 아이들에게 자연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아,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덕도 가볼게요. 가덕도 유명하죠? 가덕도는 정말 섬이 커요. 가덕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데 높은 산도 있고요. 또 이제 폭우가 많아요. 바다가. 그래가지고 예전에 일본 군들이 노일 전쟁 때 가덕도를 이제 저 진지화 해가지고 굴을 뚫어놓고 거기서 이제 그 러시아 배에게 포사격을 할 수 있는 포대 진지를 갖춰놓고 이런 곳인데 이제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우리 아픈 역사를 함께 아이들에게 좀 가르쳐 주면서 그다음에 또 굴을 뚫어놨는데 그것도 그렇게 시원해요. 들어가시면 시원하고 그 물이 끝나는 곳에 바다가 쫙 펼쳐집니다. 영도해변이 쫙 펼쳐지고요. 그게 바로 세바지라는 곳인데, 뉴펜츠. 세바지라는 곳인데, 그곳에 가면 해골로 된 밥상. 이런 것들 많습니다. 아무래도 개도시긴 하지만 섬은 섬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또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이렇게 교류하면서 관광이란 이제 민간 교류니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살짝 이제 뭐지 물론 저기 계속 조심하겠지만 끝나면 여행을 한번 다녀보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저희 잠깐만 쉬었다 와서 잠깐만. 문의 02206-8888 현대 엔지니어링 7월 오픈 예정. 2288님 듣고 계세요? 6학년 3반 박재현 선생님인데 딸 뱃속에 공주 두 명이 있대요. 지금.